어떤 걸로 해볼까요? 알아맞혀 봅시다. 딩동댕동. 안녕 게이들, 힘큐게이야. 자, 오늘은 내가 맨날 니들한테 욕하고 개 돼지라고 욕해서 내가 좀 미안해가지고 120만원짜리 프로그램으로 논란이 됐었던 이 프로그램 중에 10분의 1을 풀어보려고 한다. 우리 지머크라는 어플이랑 함께. 박수! 월클 가자, 힘클게이야. 됐고, 자, 각설하고. 자, 나 일단 운동을 오늘 하고 와가지고 좀 프로틴을 한 잔 말아야 되거든? 자, 오늘은 다소 진지하니까 새겨듣길 바래. 자, 나는 탑세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4년 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었고, 그거는 이제 뭐 Y3T, 뭐 닐힐 베이스의 이제 운동과 좀 결합해서 나름대로 개인화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팔았었어.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제 뭐 패키지로 팔았을 때 총 8가지 프로그램이거든. 그거를 120만원에 실제로 판매를 했었었고, 이 센터를 만드는데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금액을 나한테 벌어다 줬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의미가 크고 선물 같은 프로그램이야. 근데 그거 중에 일부분을 내가 공개하려고 했으니 너희들은 이 상남자 루틴, 게이 말고 상남자가 될 수 있는 이 루틴을 가지고 뭐 맞짱을 준비하든 대회를 준비하든 열심히 하길 바랄게. 그래서 나는 진짜 큰맘 먹고 푼 거니까 내가 진짜 뭐 영상이나 이런 뭐 랩풀다운 자세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프로그램 어플에다 올렸으니까 겨우 9,900원 구독료에 니들 개돼지들을 위해서 내가 공유를 한다. 그러니까 잘 따라하고 참고해서 몸 좀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. 나도 이제 뭐 예전에 주먹이 형이랑 떴을 때 내가 아니니까 훨씬 더 좋아졌을 거야. 좀 내면 내시경을 해봐. 지금 지방밖에 없지만 좋아 이씨. 어쨌든 오늘 등 운동을 했고 오늘은 등 파트만 풀어볼게. 내가 전체를 풀라고 하면 이게 양이 너무 많아. 그래가지고 우선은 등 파트에서 첫 번째 안 풀다운 종류는 내가 선피로 운동들은 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았어. 그래서 너희들 나름대로의 선피로 신장성 운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. 스트레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너네들이 한 가지는 너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한 종목을 앞에다 배치하길 바랄게. 그래서 나는 안 풀다운으로 3세트 진행을 하고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로우야.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거든. 근데 그 한 번 하는데 출력을 내가 낼 수 있는 한 최대한, 바벨 운동이라는 거는 결국 협응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중량으로 내가 뭐 협응을 쓰든 뭐 반발력을 쓰든 어떤 거를 쓰더라도 모든 부위를 동원해서 가장 무겁게 당길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해서 탑세트를 할 건데, 첫 주차는 75% 무게, 대략 12개 반복할 수 있는 그 반복 횟수가 가능한 출력 값으로 진행을 할 거고, 그래서 중량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완벽하게 13개, 11개 딱 떨어지게 못하니까 계속 실수하면서 너의 중량을 찾길 바라고, 주차별로 바뀌는 거는 메인의 중량밖에 없다. 나머지들은 헷갈릴 필요 없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. 잠깐 프로틴 먹고 들어가자. 메인은 정말 헷갈릴 거 없어. 첫 번째 출력 값에 맞는 탑세트, 즉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횟수를 PR 하면 돼. PR은 뭐냐면 퍼스널 레코드라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횟수를 말해. 그래서 최대치로 쏟아내고 한 개도 더 못할 만큼 실패 지점까지 도달하면 되고, 그 다음에 백오프 세트, 이제 중량을 낮추거나 혹은 중량이 괜찮았다면 그냥 알라이아를 조절해서 하는 백오프 세트야. 이거는 자세나 자극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, 다음 세트에서 나는 웬만하면 중량을 내리길 바래. 그래서 중량을 한 10%에서 20%가량 덜어내고 ER, IR 두 개를 남기는 횟수로 운동을 하면 된다. 그래서 메인은 여기까지 설명하고, 다른 벤치프레스라든지 뭐 바벨류의 운동들, 메인 운동들은 다 같은 메커니즘이니까 헷갈리지 마. 오케이? 다음 넘어갈게. 실로우야. 나는 이걸 실로우라고도 하고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라고도 하는데 뭐 그냥 편하게 말해서 실로우로 할게. 그래서 가슴에 흉부를 압박하고 하는 거라서 하지 고정이 정말 중요하다. 정말 철푸덕하고 엎어지는 순간 이 등의 자극은 새어나가게 돼 있어. 그래서 하지 고정을 잘 한 상태에서 정말 체스트에는 서포트, 정말 기대서만 진행을 하는 거야. 그래서 가끔은 고관절을 90도로 완전히 띄워놓은 상태에서, 엉덩이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진행해도 되고, 아예 붙여가지고 광배근 타겟으로 이 고관절 쪽으로 내전시켜도 돼.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존중할게. CS 덤벨로우는 정말 유튜브에 만연하게 많이 공유되고 있으니까
많이들 찾아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. 나는 오늘은 엉덩이를 떼고 상부 타겟으로 운동을 했어. 그 다음은 자 아이소 원암로우야. 요거는 측구를 좀 동반하면 좋은데 광배근이 웬만하면 동양인들이 짧기 때문에 뭐 요즘은 고급자분들은 중립해서 운동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 헬린이들, 우리 개돼지들은 진짜 광배근이 정말 적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내가 이제 측구를 해서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. 그래서 원암로우는 어떤 방식이어도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머신이라면 변경해서 계속 다양하게 진행해도 되니까 나는 오늘 프론트 풀다운, 해머의 프론트 풀다운을 아이소로 진행을 했어. 그리고 백오프 때는 두 손으로 진행해도 좋아. 그러니까 원암으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축구를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한 세트만 출력값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백오프 때는 양손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한다. 그 다음 네 번째 종목은 플레인즈 랩풀다운이야. 그래서 플레인즈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이 쇄골질을 바로 찍으려고 노력해야 돼. 그리고 상체를 뒤로 눕거나 너무 과신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팔꿈치가 이 고관절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정말 긴 ROM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 돼. 그래서 일자바라든지 뭐 좁은 바라든지 이 좁은 그립이라든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너의 목적성과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돼. 랩풀다운은 그립이 정말 많아서 그거는 내가 딱 정해서 가져가는 건 어렵다. 너의 몸에 맞게 진행하면 되고 롱풀. 롱풀 정말 내가 랩풀다운이랑 롱풀은 기본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프리웨이트 다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솔직히 등은 좋아질 수 있어. 그래서 롱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출력값을 다룰 수 있게끔 하지를 잘 써서 조금 협응을 이용해서 중량을 대략적으로 좀 많은 중량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2세트로 진행하고 플레인즈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 어플을 보면 탑 세트라고 나와 있지만 그거는 탑 세트, 백오프 세트 그대로 이어가고 롱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킹 세트 두 세트만. 그래서 숫자로 세트 수가 적혀 있는 것들은 모두 워킹 세트로 무게를 내리지 않고 올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. 자, 그 다음 하이로우야. 하이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케이블은 모든 헬스장에 있을 거야. 그 케이블에서 원암으로 하이로우 하는 거는 그립을 잡고 할 수 있어. 그래서 머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. 요 하이로우 같은 경우에도 워킹 세트. 그래서 숫자가 있으면 뭐다? 세트 수구나. 워킹 세트로 진행하는 거고 탑 세트라고 돼 있는 거는 탑 세트 한 세트, 백오프 세트 한 세트 요렇게만 구성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. 자, 우리는 내추럴이니까 회복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인클라인 서포트 후면 레이즈. 자, 우리 후면 사슬을 건드리는 날 나는 어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깨를 이제 악세서리 운동으로 담아봤어. 후면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깨가 좋더라도 조금 후면 사슬이랑 같이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요거는 악세서리 종목으로 두 세트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밴드 로테이션을 펌파운드 세트로 묶어서 해도 좋고 그냥 다음에 2세트를 진행해도 되니까 요 영상들을 참고해서 한번 진행하길 바래. 자, 오늘은 이렇게 짐워크에서 내가 120만원에 프로그램을 판매를 했던 이 프로그램을 내가 공유를 하기로 했어. 정말 큰맘 먹고 1년 동안 짐워크 대표님이랑 고민하다가 내가 공개한 거니까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뭐 공유하고 싶어서 개꿀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유해서 잘 쓰길 바래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. 우리 게이들 몸 좋아지자. 오, 씨발.